설명곳이 궁금해서 만드는 영상. 요리사들 모자에 대해 알아봅시다. 모자의 기원은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여러 설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헨리 8세가 식사 중 먹던 수프에서 머리카락이 나오자 화가 난 헨리 8세는 왕실 요리사를 그 자리에서 참수형에 처했고 헐키 잡이란 없네요. 그때부터 왕실 요리사들은 의무적으로 위생과 자신의 목을 지키기 위해 모자를 사용했다는 썰이 있습니다. 모자에는 100개의 주름이 있는데 이것은 달걀로 100가지의 조리법을 알고 있다는 자부심을 뜻한다고 하며 모자의 길이는 주방은 칼이나 위험한 불 앞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위계질서가 강한데 계급의 구분을 위해 모자 길이가 서로 다릅니다. 모자가 길수록 선임자. 이 세상에 정말 이유 없는 물건은 없는 것 같아요. 아하!